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일어서 춥지만 일어서 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네 나 거합니다.
드립니다. 중거리 위에 부릅니다. 주님께라면 나까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준비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치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처럼입니다. 마치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처럼.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영상 설교, 다른 전도사님 말고 김아름 전도사님 말고 전도사님 영상 설교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이 뭐였지? 왜 태어났니였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저번 주였는데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할 건데? 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건데? 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전도사님이 설교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기억나죠? 자, 그러면 설교 흐름상 오늘은 그러면 믿음이 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뭐를 믿어야 되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마치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처럼이었어. 너무 무서운? 아이고 무서워라! 제목이었어. 자, 설교가 안 이어지나? 이어지나? 자, 전도사님이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좀 듣다 보면 나오겠죠? 자, 오늘 설교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었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에녹.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을까? 아는 친구 있어요? 아는 친구?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을까? 아는 친구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게요. 자, 에녹은 총 365세까지 살았던 사람이래. 와, 엄청 많이 살았지? 엄청 오래 살았지? 그리고 이 365세까지 살았는데 65세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에녹은 죽지 않았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자,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에녹의 행동,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행동을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믿음이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방금 알았어요. 자, 에녹에 대해서 전도사님 소개한 내용 중에서 에녹이 낳은 아들이 있다 그랬어. 65세 때 낳은 아들이 있다 그랬어.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지? 그렇지, 무드셀라였어. 무드셀라.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지. 무드셀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무드셀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다. 자, 에녹은 난 모르겠고 무드셀라는 알겠다. 그치, 에녹은 잘 몰라도 무드셀라는 잘 알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잘 들어보자.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대요. 대박이죠? 969세? 이 969세라는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합쳐도 제일 오래 산 사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에녹을 모르더라도 무드셀라는 아마 알 수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한 중요한 배경 지식. 자, 무드셀라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무드셀라의 이름에 뜻이 있어. 자, 여러분들에도 이름에도 뜻이 있죠. 전도사님 이름에도 뜻이 있고 여러분들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자,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예요. 뭐라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뜻에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 자, 되게 그러면 되게 좋은 뜻이고 행복한 뜻이고 막 축복하는 뜻인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 자, 한번 계속 들어보자. 자,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인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무드셀라를 잘못 키워서 한눈을 팔아가지고 죽거나 뭐 기르던 짐승에 의해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그렇게 죽게 된다면 세상에 심판이 올 텐데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소중하게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어요? 그쵸? 내가 잘못 키우면 무드셀라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세상에도 심판이 올 텐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에녹은 이 하루하루 너무 무섭고 두려움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쵸? 기억나죠? 근데 그 후에 300년 동안은 더 살다 죽었어요. 왜냐면 에녹은 아까 365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 300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에녹이 왜 그랬을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서우니까. 내가 무드셀라를 잘못 키우거나 못 키우거나 나쁘게 키우거나 하면 세상에 심판이 와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에녹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에녹이 대단해 보이세요? 사실 에녹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에녹이 이렇게 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자, 내가 잘못 살면 또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우면 잘 보호하지 못하면 세상에 심판이 내려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게 예쁘게 살았을 거예요. 에녹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녹은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지만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 기쁜 일이구나,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구나, 심판이 없더라도 또 심판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점점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무드셀라가 969세를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심판이 왔을까? 아니면 안 왔을까? 아는 사람 있어요? 자, 모든 단서는 성경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모든 단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아 알죠? 노아?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대요. 그리고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지.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수학 잘 하는지 모르겠다. 자, 무드셀라가 369세였을 때 노아가 태어났는데 그 후 60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났대. 그럼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지? 369 더하기 600은? 969. 세상에.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는데 그때 세상에 뭐가 일어났다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일어났어. 대박이지. 진짜 이루어진 거야. 에녹의 믿음이 진짜였어? 가짜였어? 진짜였지, 진짜. 자,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기쁜 일로 바뀌었던 에녹의 믿음 생활은 진짜였어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3주 동안 내가 태어난 이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지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믿음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에녹이 아까 어떻게 살았다 그랬지?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혹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혹시나 내가 나쁘게 살아서 세상에 멸망과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멸망과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에녹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와가지고 내가 아직 죄를 다 회개하지도 못했는데 용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시험 문제 답 다 알려줄게, 저 사람 돈 훔쳐와, 야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저 사람 죽여,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저 사람 속이고 거짓말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설교 듣고 있으니까, 영상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안 그럴 거야, 이거 쉽게 말은 할 수 있겠지. 말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아무도 안 보고 있다면, 딱 단 두 명이서 그런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난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방금 전도사님이 말했던 게 뭐예요? 막 사람을 죽이고 몰래 거짓말하고 막 시험 문제 답을 알고 거짓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 공통점이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나쁜 행동을 몰래 하는 것, 그것이 죄악이에요. 죄를 지으면 전도사님이 옛날에 뭐라 그랬죠?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전도사님 올해 초부터 영상 예배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근데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죽음, 곧 지옥에 가는 거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성공보다 내가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아니 들었다고 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고 다른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죄악들이,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였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다시 알려줄게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까지만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 더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가 복음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없애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까지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 결국 죄만 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왜? 심판받을 거니까.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갈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 에녹처럼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앞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친구들 때문에 죄짓지 않고, 내가 좋은 학교 가려고 죄짓지 않고, 돈 많이 벌려고 죄짓지 않고, 성공하려고 죄짓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 생활을? 마치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처럼. 내가 잘못 살면 나한테, 그리고 내 친구한테, 가족한테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올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대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만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정말 기쁜 일이구나. 이것은 내가 굳이 심판이 오지 않더라도, 꼭 심판이 오지 않더라도, 아니면 오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라고 점점 믿음 생활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세상에 멸망과 심판이 온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또 나한테 심판이 온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잘 배웠어요. 에녹의 믿음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그 믿음 생활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에녹의 믿음이 진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 생활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기쁨과 즐거운 일로 결국 바뀐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앞의 유혹과 죄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믿고 죄를 짓지 않아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얼른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각종 병들과 아픔, 죄악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